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경 문화 축제인 김제지평선 축제가 지난달 3일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온라인 위주로 축제를 치렀는데 예산은 이전과 비슷한 약 20억 원을 들였습니다. 김제 씨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모범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했지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달 전쯤 열린 김제 지평선 축제 전용 유튜브 채널입니다. 축제를 대표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인 쌍용놀이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동시 접속자는 쉬운 8명에 불과합니다.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유튜브로 댓글 참여하긴 하지만 그냥 댓글만 썼을 뿐이지 뭐 실질적인 참여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고. 또 다른 농경문화를 담은 입석 줄다리기 행사는 50명도 채 안 됩니다. 이마저도 공무원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위탁대행이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잖아요. 한 업체에다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진이나 아니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다 이 겪을 그 만들어가는 축제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평선 축제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정부는 축제를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제 씨는 제한된 인원만 자동차를 탄 채 즐기는 드라이브인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경문화 축제지만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빼놓고는 축제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매일같이 열렸습니다.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가수와 연예인이 출연하는 공연이 많아지고 축제의 질과 품격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김제 씨의 평가는 온도차를 보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모범적으로 개최했다며 드라이브인 콘서트의 경우 시민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오프라인 이벤트 행사였던 드라이브인 콘서트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석 전후 감염 확산을 우려하여 전면 취소를 권고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20년 넘게 관주도로 치러지는 행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 축제재정위원회를 뒀지만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예 파괴를 보내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하던가, 그래서 재전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23년이 지났으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재전위원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이관을 해주던가. 온 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치른 축제에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슷한 약 20억 원을 쏟아부은 김제 씨. 축제 재전위원회 이사와 직원 등 20여 명은 최근 선진지연합과 업무협약 등을 명목으로 제주도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